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은 공인중개사 김사부에게 김사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르기 1개월 전 일주일 전에 최종 마무리 공부와 점검 학습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대비해서 공부를 언제부터 시작을 하였고 얼마나 열심히 시험형 문제형 중심의 공부를 전략적으로 하였는가, 그리고 자신감이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치르기 1개월 전인데 아직도 동차냐 1차만이냐를 결정을 하지 못할 정도로 자신의 학습 완성도와 전략에 자신이 없다면 1차만이라도 합격을 할 수 있는 전략으로 가야 합니다. 시험은 동차를 치르되 1차에 올인을 해서 1차만이라도 합격을 해야 다음 회에 학습량을 줄이고 2차만 보아서 합격을 기대할 수 있는 학습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만일 재수가 좋아서 2차까지 시험을 잘 봐서 동차 합격을 한다면 그야말로 기적인 것입니다. 2차를 통과하지 못해도 2차 시험의 난이도를 검증할 수 있고 값진 경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1차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2차는 지금까지 해온 학습량만 핵심 요약을 위주로 부담 없이 가볍게 틈틈이 하루에 한 과목씩만 하면 됩니다. 만약에 1차만 공부를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면 2차는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매년 시험에서 탈락을 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재수삼수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을 하면서부터는 1차만 먼저 합격을 하고 다음에 2차를 치르는 전략을 세우는 수험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거나 전업주부를 하면서 시간이 부족하여 처음부터 1차와 2차를 나누어서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는 경우가 오히려 합격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여야 합격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는 확률이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저의 사견으로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공부를 하면서 삼수를 하였는데도 패스를 못하였다면 포기를 하는 것이 정신건강에도 좋고 시간과 금전적인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공부를 하는 방법과 전략적 그리고 소질이 없는 사람은 괜한 공회전과 스트레스만 반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이 인생의 목표인 사람은 저의 방송을 처음부터 시청을 하시고 학습 방법과 학습 전략을 참고로 해서 공부를 한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간혹 중개보조원으로 오랜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도전을 하는 경우에 탈락을 하면서도 도전의 끈을 놓지 못하고 여러 해 동안 반복해서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대다수가 연세가 많은 여성분들인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를 권장해드립니다. 능력도 안 되는데 한꺼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두 마리 모두를 놓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치르기 1개월 전쯤이면 자신의 현 시점에 학습의 정도를 자가진단이 가능해져야 합니다. 동차 준비가 어느 정도, 지금 당장 시험을 치러도 50점 반타작은 충분히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잘 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하루에 세 과목씩, 첫째 날에는 학개론 민법 공시법, 그리고 둘째 날에는 중개사법 공법 세법으로 나누어서 2분할 학습법으로 반복 학습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1차만 준비를 하는 수험생은 학개론과 민법 두 과목만 매일 반복 학습을 하면 됩니다. 2차만 하는 수험생들은 중개사법, 공법, 공시법, 세법을 하루에 네 과목 전체를 매일 반복을 하면 됩니다. 시험을 치르기 1개월 전부터는 한 과목당 공부를 하는 것을 2시간에서 서서히 시간을 단축하여 시험 일주일 전쯤에는 1시간 이내에 끝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들은 반복 학습을 통하여 잘 기억을 하여 시험장까지 모두 가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반복 학습 과정들이 지속되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포기하고 미루어 두었던 문제들이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한 과목에서 한 문제씩만 더 학습을 한다는 개념으로 매일 학습량을 조금씩만 늘려가면 됩니다. 그리고 매일 반복 학습하는 과목당 학습 시간을 조금씩 줄여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야 부족한 점수를 채울 수 있는 나머지 공부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시험을 치르기 1개월 전부터는 전 과목에서 시험 당일 시험장에 들고 가는 나만의 최종 오답 노트와 핵심 요약 암기장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전 과목에서 압축 요약된 암기장으로 공부를 해야 하고 여기에 있는 것들로만 문제가 나온다면 정답을 모두 가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부터는 하루하루가 아니
한 시간이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또한 이때부터는 건강, 체력 관리를 더욱 철저하게 잘 해야 합니다. 자칫 피로의 누적이나 체력 관리가 실패하여 감기나 몸살이 발생하여 건강의 회복에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면 치명적인 오류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공부를 장시간 동안 많이 한다고 해서 많이 터득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인간의 두뇌는 하루 동안에 집중을 하여 공부를 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과 학습량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유전적, 체력적, 숙련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버스터디는 오히려 두뇌와 체력적으로도 손실과 스트레스만 유발하게 되어서 학습의 진척이나 건강에도 손실 효과만 있지 전혀 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필요로 하는 수면 시간은 꼭 필요한 것이니 반드시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의 필요성은 이전의 방송에서 알려드렸으니 반복하진 않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이 1개월 남았는데 이제야 급하게 몰아줘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합격할 수 있는 레벨의 시험이 아닙니다. 그동안의 기본기를 충실하게 한 학습을 바탕으로 남은 1개월은 최종 점검과 확인, 보강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쯤에는 각 학원들마다 파이널 특강과 시험에 꼭 나오는 테마라고 명명하면서 마무리 강의들이 쏟아집니다. 이 강의들은 강사들의 실력과 등급이 매겨줄 수 있고 다음 회에 얼마나 많은 수강생들이 자신의 강의를 수강 신청을 하느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모든 강사들은 마지막 강의에 모든 것을 다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혈을 기울이게 됩니다. 이 강의들을 청취하면서 자신의 실력을 셀프 피드백 해보는 것도 마지막 점검의 과정입니다. 특히 타 학원의 일타 강사들의 강의들을 들어보면서 자신의 학원 강의와 비교를 해보는 것도 좋은 마무리 학습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부족하거나 새로운 것들은 요약 노트에 추가를 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험은 어디에서 어떻게 출제가 될지 아무도 예측 불허입니다. 때문에 내가 배운 것 이외의 출제가 가능한 내용들이 타 학원의 강사들에게서 구한 정보들 중에서 출제가 되어서 문제의 정답을 갈아낼 수 있다면 행운이고 노력의 대가인 것입니다. 지난 시험에서 낙방을 한 많은 수험생들이 자신들이 믿고 공부한 학원과 강사들에게 집단으로 항의를 하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학원과 강사들의 말만 믿고 열심히 공부를 하였는데 탈락을 하자 도대체 무엇을 가르쳤느냐, 믿고 따라오면 합격 보장을 큰소리 치더니 책임져라, 보상해라, 사기당했다 등등 많은 소란스러웠던 지난 한해였습니다. 시험 공부는 무조건 외우거나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도 좋지만 반복학습을 통해서 문제형 사고방식에 익숙해지는 훈련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학습이 어느 정도 되었으면 새로운 것들을 듣거나 보아도 이해와 습득이 빨라집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단계에 오기가 많은 노력과 인내, 고통을 동반해야 합니다. 시험을 치르기 일주일 전부터는 전략적인 학습 방법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완전히 시험장 모드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루에 시험을 치르는 전 과목을 공부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습의 순서는 1차는 부동산 학개론, 민법, 2차는 중개사법, 공법, 공시법, 세법의 순서대로 시험 당일 시험 시간표의 순서대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공부들을 시험 당일의 순서대로 두뇌의 기억의 방에 저장을 해두었다가 시험 당일 시험 과목의 순서대로 찾아내어서 최고의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학습 방법이 계획적이고 전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격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일주일 동안에 건강관리는 매우 중요하고 더 잘해야 합니다. 충분한 단백질의 공급 및 수분 섭취와 적당한 휴식과 수면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운 것들을 공부하려고 하지도 말고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들만이라도 기억을 잘하고 시험장까지 가지고 와서 시험 당일에는 전부 활용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복 과정을 지나서 고정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막상 시험 당일에 접해보면 듣거나 보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학습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다면 이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육감적으로 정답을 찾아내는 신기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평소의 학습량과 당일의 바디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공부는 가능하면 밤에 하는 것보다는 새벽에 하는 것이 집중력도 높아지고 학습 진도도 빨라집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공통적인 학습 습관들 중에 하나가
일찍 기침을 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 방송에서 알려드렸지만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면서 부족한 과목의 인강을 반복 시청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이 합격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은 학업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만 건강에도 매우 좋은 생활 습관입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술과 담배를 가까이 했던 수험생들은 반드시 금연, 금주를 적극 권장을 합니다. 술과 담배는 모든 건강의 적이지만 특히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는 절대적인 악입니다. 저는 이러한 학습법과 학습 전략으로 공부를 하여서 최저 점수 60점부터 최고 점수 72.5점을 받았습니다. 과하거나 부족함 없이 가장 안정적인 점수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저는 비록 60이 넘은 늦은 나이지만 목표를 향해서 지난 2년 동안에 술도 끊었고 꼭 참석을 하여야 하는 모임을 제외하고는 어떤 만남이나 모임에 참석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여름 휴가, 명절, 휴일에도 프로그램대로 하루도 빠짐없이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인중개사 자격과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노력과 투자가 없이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고 인내하는 사람만이 가슴이 뛰는 희열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공부를 취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목표를 정해두고 공부를 하는 수험생이라면 반드시 학습계획과 프로그램대로 하루도 빠짐없이 공부를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 공부는 전략적으로 철저하게 문제형 사고를 하고 시험형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처음 시청하시면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제 방송 재생 목록 부동산은 공인중개사 김사부에게를 검색하여서 처음부터 시청을 할 것을 권장을 합니다. 다음 방송은 가장 중요한 시험 하루 전과 시험 당일에 최종 마무리 공부와 점검, 시험 당일에 준비물과 시험에 도움이 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원사항이나 부동산에 관하여 좋은 의견들의 공유를 원하신 분들은 네이버 밴드 부동산은 공인중개사 김사부에게 가입을 하시면은 해킹 요약 격리 파일들도 공유가 가능합니다. 오늘도 저의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과 구독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구독, 좋아요가 저에게는 큰 힘과 보람이 됩니다. 다음 시간까지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과 재산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은 공인중개사 김사부에게 김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